오늘은 그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뇌 건강, 특히 치매의 예방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수명이 놀라보게 상승했습니다. 사실 1960년도에 그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53세였어요. 53세. 불과 50년 넘어서서부터 지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제2위 아니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참 82.7세. 예. 놀랍죠? 예. 독일과 스위스나 뭐 프랑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참 불과 50년, 60년 사이에 53세에서 약 30년 이상의 삶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수 국가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최장수국으로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또 이걸 물어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들,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서 나는 건강하지 않다 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퇴행성 뭐 관절염 질환들, 또 당뇨나 고혈압, 또 웬만큼 암에 걸려도 요새는 5년 이상을 넘기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살지만 얼마만큼 건강하게 고통이 없이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그러면은 건강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치매 걸리지 않도록 뇌가 좀잘 돌아가서 좀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인식하고 정보 획득도 빠르고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총명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많은 음식들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평균 수명이 올라간 대신에 우리가 첫째는 뇌가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좀더 이성적이고 좀더 바람직하고 또 가족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수 있는 가장 첩경입니다. 조금 무릎이 아프고 또 관절이 좀안 좋아도 웬만큼 하면은 우리가 그 의지에서 약에 의지해서 살 수가 있지만은 이 뇌가 손상이 되고 뇌 세포가 참 망가지게 되게 되면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게 진전이 되게 되면 점점 진전이 되어서 나중에는 길도 제대로 못 찾게 되고 또 전화번호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이 건방증들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과거의 기억들은 좀 기억이 나는데 짧은 기억,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아니 내가 물건을 어디다 두고 왔지? 뭐 이러한 것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오래 사는 건 있지만은 치매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장수하면서 지금 미국에는 약 75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비교적 인구수가 많이 적지요. 그런데 5천만 명이 있는데 75만 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 65세 이상이 돼서 되면은 약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가 발생한다 그래요. 나중에 70, 80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치매에 걸릴 확률은 나중에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50%.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사인은 나이 드신 분만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40대, 50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한 저 환자분들이 자주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40대 여성인데 남편과 같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내 마누라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문에 들어가는데 이 비밀번호를 잘 기억을 못해요. 어떨 때는 기억하는데 어떨 때는 또 못하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 부인이 아이 무슨 소리 하냐고 뭐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하면서 눈을 흘기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남편의 얼굴이 좀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아내를 집에 혼자 둘 수도 없고 나가기도 못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계산도 해보고 이 치매 그 간단한 검사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어 치매 진단을 위해서. 그랬더니 뭐 웬만한 것은 다 잘 계산도 하고 빼기 계산도 하고 그런데 이 단기 기억력 그림을 그려놓고 잠깐 보여준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점 이게 진전이 되어서 결국에는 알츠하이머란 병으로 진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병원에 같이 와요. 또 약을 먹었는데도 그렇게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치매가 걸렸을 때 그 이상신호는 이와 같이 간단한 문제예요. 옛날에 잘 기억했던 사람이 총명하게 모든 걸 잘 계산도 하고 했던 사람이 이런 것들의 그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뭘 자주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생각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건망증으로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치매의 전조 증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왜 치매가 걸리느냐? 치매에는 뭐 주로 알츠하이머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약 한 70% 정도가 됩니다. 70%. 또 그 외에도 그 알츠하이머란 병 자체가 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세포를 손상시키. 이것이 바로 뇌 세포에 자꾸 침착이 되고 많아지 쌓이다 보니까 뇌 세포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성격이 변해요. 성격이 갑자기 이렇게 난폭해지고 또 음성이 조금 변화가 되고 말이 분명하지 못해 또 말의 조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우부이증, 의처증이 갑자기 생기는 거야.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남편에 대한 그 외도 가능성을 아주 의심하는 그 여성분들도 꽤 많아요. 물론 남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걸 자꾸 의심할 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감지를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어떻게 하면 치매를 좀 잘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 외에 알츠하이머 외에도 루이 소체 이 치매라는 게 있어요. 약 그것이 20% 정도 됩니다. 20%.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은 그건 또 루이 소체라고 하는 단백질이 치매를 유발하는 거예요. 뇌세포를 손상하는 거예요. 또 중풍이나 뇌졸중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질환으로 인한 혈액순환장애. 그래서 뇌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이러한 혈관성 치매. 이런 것들이 약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8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다는 말은 우리가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정신적인. 이러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뇌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경학자인 리사 모스코니 박사는 그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그 브레인푸드라는 뭐 책도 썼고 뭐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치매는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다. 가족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전되는 그러한 질환이 아니고 사실은 식습관의 문제라는 것을 그가 연구 발표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식습관 자체가 사실은 좀 유전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좋아하는 식습관, 좋아하는 음식, 또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들, 베이컨, 햄, 소세지, 뭐 라면 이런 가공식품들을 좋아하는 부모들은 또 자식들도 그런 걸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러한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DNA, 유전자가 계속돼서 가족에 전이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뇌 건강에 우리가 참 유의할 수 있는 식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뭐냐 하면은 뇌 세포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나쁜 음식, 해함을 주는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뭐냐 하면은 트랜스 지방이에요. 트랜스 지방. 이 트랜스 지방이 왜 생기느냐? 이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을 만들 때 튀기거나 조리할 때 이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기름 같은 성분을 이게 튀기면은 이게 고체가 돼서 맛깔나는 그러한 보존 음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럴 때 트랜스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이 뇌 세포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쿠키나 스낵이나 치킨이라든지 기름에 튀긴 음식도 라면도 마찬가지. 이러한 모든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뭐 밤이면 자주 먹는 뭐 치킨 있잖아요. 시켜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음식을 느슴하게 시켰는데 보니까 치킨을 시키고 왔어요. 한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는데 야, 너 이거 꼭 먹어야 되냐. 이게 얼마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줄 아냐. 그러면은 껍질에 주로 많으니까 그 껍질을 좀 벗겨서 먹어라. 그랬더니 아니 치킨은 그 껍질 맛으로 바삭바삭하니 그 맛으로 먹는데 아버지 아 치킨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아, 좀 일리가 있구나. 예? 그러나 이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공음식을 살 때 거기에는 반드시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되어 있는 걸 꼭 사세요. 0.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랜스 지방은 0이다. 이것을 꼭 확인하고 그렇게 가공식품을 되도록이면 안 먹으면 좋지만은 먹어야 될 때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통조림 음식, 또 기름에 튀긴 음식, 또 비닐 포장된 음식, 또 냉동 피자 뭐 이런 것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런데 사람들이
요새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하기 귀찮고 하니까 그냥 마트에 가서 그냥 비닐 포장된 거, 뭐 이렇게 가공된 거, 그냥 전자레인지만 딱 들어가서 데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사실 이게 우리의 몸의 건강, 특히 뇌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되도록이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오래 살고 또 정상적인 뇌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신세를 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째는 트랜스 지방을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 이 포화지방은 세포의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유방. 그래서 혈액 속의 산소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 특히 뇌세포는 이 산소가 많이 필요한 세포예요. 그래서 뇌가 제대로 이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정신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화지방은 주로 육고기 속에 있는 기름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름 속. 그리고 이 불포화지방은 오히려 그 혈관내를 잘 청소해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불포화지방은 올리브유라든지 뭐 아보카도유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참 인기 있는 들깨기름. 사실 그게 불포화지방이 엄청나게 좋은 불포화지방이 많이 있어요. 참깨보다는 들깨기름이 훨씬 우리 몸에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포화지방이 많아지게 되면은 심장질환이 많이 생기게 돼요. 심장질환은 주로 심장세포의 염증을 통해서 염증 반응으로 부정맥도 일어나게 되고 또 혈관 질환도 생기게 되고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러한 질환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4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 남성들이 40대 남성들이 고기를 잘 먹는 그리고 고기 중에서도 맛있는 고기가 차돌배기, 그 막 그 기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고기죠. 그게 맛있잖아요. 구수하고. 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있어요. 그 맞습니다. 사실 그 고급 고기일수록, 일본에 가서 보니까 와규라고 하는 아주 비싼 고기가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차돌배기 그, 고기예요. 그 소고기인데. 그게 맛있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심혈관과 뇌혈관에 치명적인 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화지방 속에는 모든 햄, 베이컨, 소세지 이러한 것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그 베이컨이나 햄이나 이거 그 육식, 가공 육식을 피하는 것이 우리 포화지방을 줄이는데 매우 현명한 그런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유를 마셔도 되도록이면 유기농 우유를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 우유를 마시게 되면 포화지방 함량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발효된 요구르트라든지 또 설탕이나 향신료 들어있지 않은 그 플레인 요구르트 이러한 것들을 권장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뭐 하드 아이스 이런 것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그 아이스크림 종류를 피하는 것이 또 포화지방을 피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뇌세포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해든지 좀 낮춰야 돼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혈관에 침착되게 돼요. 쌓이게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고 그 플라크가 점점점 커지면은 이것이 떨어져 나가요.
혈관에서 동맥 혈관에 떨어져 나가서 특히 경동맥 같은 데서 떨어져 나가서 어디에 박혀요? 뇌 혈관에 딱 박히게 돼요. 이 순간적인 이러한 뇌졸중에 걸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한쪽 팔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이 잘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고 시야가 가려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뇌졸중의 한 현상이에요. 물론 뇌졸중은 부정맥을 심장 부정맥을 통해서 그 심혈 이 심장 박동이 떨리는 경우에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뇌 이 심장 속에 있는 혈액이 응고가 되는 거예요. 피딱지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뇌혈관에 박혀서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가려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돼요.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들 많이 있죠. 뭐 새우라든지 너무 계란을 일주일에 하루에도 뭐 두세 개 든다든지 물론 이게 뭐 계란에 들은 콜레스테롤, 새우에 드는 콜레스테롤, 이것은 뭐 의학적인 발표에 의하면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런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콜레스테롤 속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아주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저밀도 단백이 그 리포 단백질이라고 하는 저밀도 리포 단백질이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저밀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해서 만들어주는데 그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혈관으로 가서 그 혈관에 운반을 해요. 그래서 혈관을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콜레스테롤 속에 들어있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을 때예요. 그런데 이 고밀도 소위 말하는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밀도 리포단백질이 많은 경우에는 혈관에 쌓여있는 그러한 콜레스테롤을 이제는 운반을 어디로 하냐면 간으로 다시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런 단백이 많은 사람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음식으로 이러한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제가 건강 10계명 중에서도 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콜레스테롤 숫자 알고 계세요? 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음식 조심을 하는 거예요. 예. 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육식에 들어있는 그 지방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식보다는 되도록이면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또 빨간 고기보다는 하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치매를 예방하는 그 세 가지 첫째는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포화 지방을 되도록이면 낮춰야 되고 세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낮춰야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뇌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또한 치매를 예방하는 그러한 음식 중에 지증의 음식을 많이 들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식이요법, 건강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음식들이 다 지증의 음식인데 주로 통곡식을 많이 드셨어요. 통곡식.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많이 드셨고 생선을 많이 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곡식, 쌀밥이나 밀가루보다는 잡곡밥이 그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꼭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색깔이 아주 풍부한, 특별히 녹색이 나는 야채, 케일이나 시금치나 브로콜리나 이러한 것들이 뇌 세포를 건강하는 데 매우 이로운 것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에요. 치매를. 그리고 그 외에 그 땅콩이라든지 뭐 아몬드라든지 호두 그러한 그 견과류가 또한 뇌세포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많이 들지 마시고 작은 용량 뭐 호두 몇 개, 뭐 또한 아몬드 몇 개, 이렇게만 딱 드시면 하루 용량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것인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식단을 우리가 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그러한 지병을 잘 조절하고 치료하는 것이. 또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것, 이것도 또한 뇌세포의 영향력에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가 확인하고, 또 비타민 D, 비타민 D를 잘참 섭취하는 거. 이게 햇빛을 쬐면은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주로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비타민 D가 잘 합성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주사를 좀 맞는 게 좋으세요. 비타민 D 약을 들 수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뇌 세포 건강에도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또한 치료하는 것, 이러한 것도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가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그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또, 참 산소를,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와서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우리가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이 뇌세포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인데, 여러분, 마음의 건강은 주로 정신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 분노나 화를 통하여 마음의 건강이 해쳐지는 거 아니에요? 화를 급격하게 낼 때마다 이 활성산소가 생기는 양이 엄청나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성산소라는 것은 아주 혈관 질환에 치명적인 거예요. 마치 면도날처럼 이 산소의 전자 하나가 부족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면도날처럼 이 혈관을 갖다가 찢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혈전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 인자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활성산소의 그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 뭐 여러 가지 녹황색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등푸른 생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 성경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죠. 마음의 화평, 육신의 생명이고, 시기는 뼈의 썩음과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또한 좋은 어떤 식단을 먹고 또한 좋은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육체 연단과 연습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이 땅에 살때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유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유익은 한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인 경건,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가
몸과 마음이 매우 유약했습니다. 위장병이 잘 났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이단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육신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 너는 경건하라.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너에게 부어준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시 한번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영혼 속에 불릴 듯 일어나야 모든 두려움과 또한 이단의 공격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마음과 육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도 호르몬 분비가 잘 되고 또 뭐 멜라토닌 잘 분비돼서 잠도 잘 오게 되고, 그래서 의인에게는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건한 자가 되고 범사에 건강하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금생과 내생에 참으로 영육간에 건강한 약속이 있는 자가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교회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면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신앙 생활 잘 못하면은 이 몸도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몸과 마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오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에게 말씀도 들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질병도 동시에 고쳐주시고 영혼에 눌려있는 고통당하는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늘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60대 목사님이 갑자기 잘 기억력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전화번호 잘 생각이 안 나고 나아가서는 몸의 균형이 자꾸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거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야, 이 파킨슨 같다. 뭐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킨슨 약을 써봤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나날이 갈수록 자꾸 어떤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몸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를 수가 없고 이래서 그 신경 그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치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치매 중에서도 그 루이소체라고 하는 그 약 20% 정도, 그 치매 중에 약 20%가 루이소체 치매입니다. 그것은 루이소체라고 하는 그러한 단백질이 뇌 세포에 침착이 돼서 그 세포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알츠하이머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예상외로 우리나라에도 그 루이소체 치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경우가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주로 받습니다. 큰 걸음을 잘 걷지 못하고 삐죽거리고 계단 잘 오르지 못하고 힘이 없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파킨슨 질환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악화돼서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누워서 지내게 돼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데 그 60대 아주 왕성하게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루이소체 병이라는 것에 치매병에 진단이 돼버린 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그 사모님이 아주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종인데 이러한 병에 걸릴 수 있느냐. 의사 선생님은 이제 몇년안 가서 완전히 이제, 몸져 눕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결단을 했어, 결단.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각색 질병을 고치시는 걸 봐왔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병도 고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한때는 생각하고 절망한 그러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목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던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늘 설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는데 그 말씀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안에 있던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계속 치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깨워주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골수와 관절까지 수술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제가 여러분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이러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 진동과 떨림은 물리학적인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포는 파장과 입자, 입자인가 파장이라 하는 그 퀀트라고 하는 그러한 양자 역학적인 의미에서 울림과 떨림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의 음성이 에너지로 역사할 때, 우리의 세포를 떨리고 울려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병들었던 세포, 병들었던 잘못된 전자와 원자핵과 양성자와 중성자와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세포로, 분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편 107편 21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도 저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이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암울한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반복하여 암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걸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 통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는 역사가 그 말씀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 음성의 파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광야를 진동하는 그 놀라운 울림과 떨림을 통해서 내 죽어져가는 뇌세포가 다시 재생하는 역사. 암세포가 괴멸되고 바로 정상적인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은 이젠 이 말씀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식이요법 뭐 항산화 해독 주스라고 하는 것도 찾아봐서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항산화 해독 주스를 매일 마시고 또 코코넛 우유가 항산화에 좋다고 그래서 코코넛 우유도 먹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일체 음식을 절제하고 철저하게 식단을 짜고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이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년 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완치예요. 완치.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단도 마음대로 오르가 내리고 모든 기억력도 정상이 됐고 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속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모든 세포, 모든 호르몬,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말되고 새롭게 질서를 유지하는 정상적인 호르몬의 분비, 정상적인 면역 기능의 회복, 정상적인 혈액순환, 또 정상적인 뇌세포의 부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또한 육신적인 자연요법 또 식단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치를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 외에도 각종 암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또한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우울증이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자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현대 의술과 현대 어떠한 심리요법에 의지한다면은 마치 보크사이트 광석에 약한 전류만을 보내면 그 광석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2000도가 넘는 강한 열을 발생하는 전류가 흘려보내야지만 알루미늄이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질병과 죄악과 허물이 다 태워지는
말씀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진리요 길이시라는 사실 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음성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과 해방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